지금부터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 2주기 추모 다리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월주 대종사님 강령전에 향을 올리고 차와 꽃을 올리겠습니다. 헌양은 금산사 조실 도영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원 스님께서 헌달을 하시겠습니다. 1935년 스님께서는 전라북도 정읍 산해면 정양리에서
오남 사녀 중 오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쉽지 않았던 초등학교, 중학교, 정읍 농림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시고 출가 이후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셨으며 옹강대학교 대학원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취득 이후로 몇 군데 박사 학위를 더 받으셨습니다. 98년도 중동고 명예 졸업을 하셨고 2016년도에 중앙승가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우리 조계종 교계 경력으로서 61년도에서 74년도까지 금산사 주지를 역임하시면서 전북 종무원장, 금산 중상업고등학교 이사장 하셨고 65년도에서 67년까지 학교법인 대승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68년도에서 74년까지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를 하셨고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 3, 4, 5, 6, 9, 10대 7번 종회의원을 하시면서 78년도 종회의장을 하셨습니다. 1980년 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에 선출되셨고 88년 12.7 범난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대표를 지내셨으며 1990년에서 21년까지 금산사 영화사 실상사 조실을 역임하셨습니다. 92년도에 조국 평화통일 불교협회장 하셨고 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을 두 번째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종단협의회장,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그리고 재작년 열반하실 때까지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계셨습니다. 스님은 교계 활동도 활동이시지만 사회 경력이 유독 많으십니다. 88년도에서 90년 지역감정회소 국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을 하셨고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공명선거 실천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겸 이사장을 96년도에서 2006년까지 하셨습니다. 한국종교주도자협의회 공동대표 겸 이사장을 하셨고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 그리고 98년도에서 21년까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을 시작하셔서 24년간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4년에서 21년까지 사단법인 지구촌 공생회를 창설하셔서 이사장을 하셨고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장을 2006년부터 21년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공로를 사회, 나라에서 인정하시어 국민훈장 모란장을 2000년에 주셨고 2005년에 조계종 포교대상, 2010년에 제1회 민세상, 2010년에 캄보디아 국왕의 훈장,
11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그리고 2012년 제16회 만해대상 평화부분 수상하셨습니다. 2013년 미얀마 최고 자기위인 사따마 조디 까다자라라고 하는 자기를 수훈받았습니다. 2013년 제11회 대원상 포교 대상, 2017년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공로패 등 많은 감사의 종적을 수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수 87세 되시던 재작년 음력 6월 13일, 재작년 오늘인 6월 13일 날 열반에 드셨습니다. 후원자들과 따뜻한 마음을 받은 현지 주민들 모두 금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병드는 사람, 못 배운 사람, 환경 오염으로 또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복전이요. 복전. 이 보혈행이 오보리란 말, 보혈행을 함으로써 보리를 깨달을 수 있다. 보리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 해 따를 수 있거든. 어떤 가치보다도 그 자비가 제일 소중한 가치. 천지하여 동근이요, 만물여 일체다. 천지하 나와 한 몸이고 만물이 같은 몸이더라.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 또 국민과 지금 말하자면 동일 법성의 정신, 동일체의 정신, 그게 세계 일화 정신이에요. 도일스님, 평상스님, 지광스님, 원광스님, 원행스님, 평중스님, 평원스님, 지연스님, 관법스님, 일원스님, 법우스님, 성우스님, 방착스님, 진호스님, 원성스님, 원예스님, 원웅스님, 은공스님, 진일스님, 성문스님, 회일스님, 화평스님, 일행스님, 덕림스님, 덕장스님, 덕운스님, 일감스님, 보덕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손상자는 맞상자만 호명하겠습니다만 함께 나오셔서 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진스님, 원묵스님, 도헌스님, 능엄스님, 보산스님, 주혜스님, 재환스님, 석초스님, 신행스님, 야정스님, 오복스님, 자비스님, 정안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헌화입니다. 교구본사 올정사 주지 정염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임원진 헌화하시겠습니다.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송재면님과 임원들 헌화하시겠습니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용수님과 임원들 헌화하시겠습니다. 108성지순례단 하유호 단장님과 임원들 헌화하시겠습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2주기 추모 달회제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공급 이전 본래 고향의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모악산에 높이 뜬 밝은 달빛 되어 오늘 이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충생들의 괴로움은 덜어주시고 즐거움을 더해주신 큰 스님의 자비행 실천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그리워지고 사무칩니다. 살아생전 인자하신 빛으로 온 세상을 보듬으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 마음이 어지러워 금산사를 찾아갈 때면 지금도 아기같이 순수하신 모습으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대 후반에 본사 금산사 주지를 하시게 됐고 또 종단의 기획국장을 하시면서 전라남북도 정화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남도 쪽에도 정화에 큰 공을 세우셨던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스님의 지혜는 누가 감히 넘어다 볼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지혜스러운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부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